545쪽 발차례지요. 다날 사는 중야오 정은 정야니 능이 중정하면 가이왕의리란 능사중인 계정이면 가이왕천허이니 극중심복종의 기성이면 왕도지여시야란 자는 이 괴체로 석사정지라 이는 이는 좌우지아님 일양이 제하지 중하야 이오음이 계리소야님 능이 중정이면 즉왕자지 살리란 강중이 응하고 행허미 순하님 언이야라 이강처중하니 강이 드충부야옴 유고지구니 미정응하니 신인지전야옴 수행헌두이 이순동하니 소비의 덕은 왕자지사야람 상순하범하니 행허미순야람 이차독천하이니니 중지허님 길콕우하구리요 사려지흥의 불무상제해인하야 국회천하라 연희민심종지자는 이기의동야람 고자의 동정서원은 민심종년이 여시고로 길이 무구람 길은 이 필극이요 무구는 미합의람 우하구인은 지으고무구야람 우이백체궤도구로 석창인 길무구지라 강중은 이구이요 은은 이유고은기라 행허문비 행비도요 수능비순이시민 차피요동성지 덕자면 흐르냐람 도근해야니 사려지흥에 불무회여 천하남 연이나 이기유시제도 오늘은 이제 지수사 사계의 단전을 읽는 거죠. 단알 사는 중야오 정은 정야니 이 사자는 여기서는 마늘사 물이 사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물이 중자의 의미고 정자는 이게 구를 정자인데 여기서는 바를 정자의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정은 정이니 능이 중정하면 그러니까 능히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 한다면 이는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좌지우지 그런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바른 쪽으로 이끌어 간다면 가히 왕이리라. 그 사람은 천하의 왕노릇하는 천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그 사람은 천자가 될 거다. 그런데 이 삽계를 가만히 보면 저 위에 송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옳다 그러다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딱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능사 중인 계정이면 능히 중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바르게 갈 수 있게 한다면 가히 왕천하이니 그렇다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가 있으니 그 중심 복종이 귀정이면 왕도 지어시하라. 중심 복종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뤄낸다면 복종하는 것을 이뤄서 귀정 바른 곳으로 귀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왕도 지어시하라. 왕천하의 토가 여기에 그치게 될 거라 이지. 이게 바로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차는 이 괴체로 석사정지이라. 여기 이 단사에 있는 이 말은 괴체로서 사정 그 군사는 바르게 가야 된다. 바른 길로 군사를 써야 된다는 사정 그 두 글자의 의의를 해석한 말이더라. 여기 쓰인 써이자는 이는 위, 능, 좌우지아니 좌지우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좌우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좌우지간에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 말이 좌우지간이에요. 네. 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니 이량이 제하디 중요하야. 하나의 양효가 학궤 아래궤의 중앙에 딱 버티고 있어서 이 오음이 개 위 소이 아니 그 다섯 음이 나머지 기타 모든 음이 다 위 소이야. 그 좌지우지 하는 바가 되는 것이니 이리 하자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하자면 저리 쫓아오니 능이 중정이면 능히 많은 사람들을 바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따라온다면 즉 왕자리 사이라. 그 많은 사람들은 천자의 군사가 될 거라 이거죠. 거기 그 서계 이씨와 한 줄을 잠깐 보실래요? 549 쪽에 서계 이씨와 왕자지 병이 그러니까 그 천자의 병입니다. 천자의 병, 군사들이 행일불의 살일불고이 극천하 나도 불이라. 맹자 있는 말이지요. 하나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며 한 사람이라도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 않는다 이거죠. 고로 왈 능이 중정이면 가히 왕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능히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면 이거는 천하를 이끌어가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다. 그런 말로 보시고요.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하니 강중은 읽어낼 수 있지요. 그죠? 부의효가 양이면서 중도를 얻은 구의효를 두고 하는 말이고 응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유고효가 응해진다는 말이지요. 강중하고 있는 데에다가 호응까지 얻게 되었으니 얻게 되었고 행험이 순하니 행험은 밑에 있는 괴가 감괴잖아요. 감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위에는 곤괴니까 순 따라오고 있으니 따라주니 여기는 언이야라 여기서는 이효를 말하는데 이강 처중하니 강으로서 중도에 처하고 있으니 강이 득 중도야 강하면서도 중도를 얻은 것이고 육오지군이 육오의 위치에 있는 군주가 위정응하니 정히 호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니 신임지 전야오 그 구이효의 그 장군을 신임하기를 오로지 하는 거야. 완벽하게 신임하는 거죠. 수행험도이 이 순동하니 그러다 보니까 비록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전쟁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이 순동하니 순한 도로서 움직이니 소위 의병은 이른바 의로운 병사들은 왕자지사라. 의병 이꼴 왕자의 군사다 해가죠. 상순하험하니 위에 있는 곤괴는 순하고 학 아래는 감괴니까 험하지요. 상순하험하니 행험이 순이라. 거기서 행험이 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 해가죠. 거기 진제서씨와 줄을 좀 같이 보실까요?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이라는 이 말은 차위 위장지 도야라. 이것이 바로 장수가 되는 도예요. 장군이 되는 도가 바로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하는 것이 장수가 갖춰야 될 도라야. 왜냐하면 개 불강즉 무위험이 부족이 복중하고 이 강하지 못하면 위험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가 없고 위험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과강즉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포위 무위 휘지하여 포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해 못하다 보니까 유 강중지 제2 신임 불전이면 그리고 또 강중한 재주는 갖추고 있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믿게끔 하는 신임이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역불능유 성공이라 또한 성공을 갖추기가 어렵죠.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니 차 사소이 귀호 강중이 응하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군사에 관한 일은 강중이 응이 귀한 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과강하고 강중이라는 말을 구분하시는 거죠. 강함도 딱 중도에 맞고 그러면서 위에서 호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신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과강하면은 강함이 지나치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강하지 못하면 위험이 서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병흉기 전위사죠. 이 병은 여기서는 무기예요. 병장계라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번역하셨던데 이 병사라든지 여기 병은 이제 군사니까 군사는 흉한 기물이에요. 전쟁은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 두 가지는 부득이 흥사동중이지요. 그죠? 마지못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금포재란이에요. 포악함을 금지시키고 혼란함을 제거시키는 일이 바로 병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 차 사소이 귀호 행험이 순야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정이 바로 군사들이 행험이 순한 것이 귀한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그거를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결해서 보시자고요. 저는 토막토막 나누어서 해설했지만 본인은 연결해서 봤거든요.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하니 2차 독천하이 민이 중지하니 길코 우하구일이요. 2차는 뭐예요? 사실은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는 거지요. 이것으로서 천하에 독을 끼치는 거예요. 해독을 끼치잖아요. 그죠? 농사지어야 할 사람들도 농사짓는 시간도 뺏기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비축해 놨던 식량도 다 없어지지. 또 반대편 가서 적을 공격할 때는 상대편을 죽이거나 성을 무너뜨리거나 불을 질러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독천하가 되는 거지요. 세상에 독을 끼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이 중지하니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니 길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흉한데 따라오게 되니까, 따라온다는 것은 위에가 곤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길하고 또 하고 의리요. 그러니 어떤 허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려지 흥에 사단, 여는 여단 이렇게 해서 되지요. 그러니까 사려는 많은 군사들을 일으킴에 불무상제 해인하야 독해 천하나. 상제, 재물을 손상시키고 사람들을 해쳐서 천하에 해와 독을 끼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군사라는 게. 그러나 연이 민심종지단,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를 쫓아가는 것은 이 기의 동냐라. 그 의로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의리에 맞는 전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추종을 하더라 이거죠. 고자의, 그래서 옛날에 동정서원은 민심종냐니. 이게 맹자에 나와있지요. 동면이 정해 서이원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 그 소문이 퍼져갖고 서쪽 사람들이 왜 우리부터 저 폭군들을 제외해주는 전쟁을 우리 쪽으로부터 하지 않고 그쪽부터 하자고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지요. 그게 맹자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정벌을 하러 가려고 할 때 서쪽 사람들이 왜 우리 먼저 안 해주냐고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은 민심중량,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마음으로 추종하는 그런 예가 되니 여식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길이 뭔가 길하면서도 허물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거죠. 길은,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위, 필극이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고 무구는 위합이다.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하구의는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무엇을 허물하랴라는 그 말은 기의 고무구야라. 그 의리가, 이 고자는 참으로라고 해석할게요. 참으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라 해야죠. 그러므로 고자가 아니고 거기 일자구라고 할 때 구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의를 보시면 우이 괴체 괴덕으로 석 장인 길 누구지 이래. 또 괴체와 괴덕으로서 장인이라야 길코 무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원래 산은 장인이라야 길코 무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장인 길 무구의 의를 해석하고 있다 이거죠. 강은 그러니까 546쪽에 있는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하니 할 때 강을 풀이하는 거예요. 강중은 위 구이후, 구이후가 강중을 한 거지요. 양후이면서 중을 얻었으니까. 응은 위 유고은지라. 응이라는 것은 유고효가 구이후에 호응하는 것을 말하죠. 행험이라고 할 때 그 두 글자는
위행위도요. 위험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은 전쟁 내지는 옛날에 뭐 전쟁터만 갔나요? 사실은 많은 군사들이 성을 쌓는데 투자하고 그랬지요. 순은 위, 순, 인신이니, 여기 순, 따를 순자, 순자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른다는 말이니, 차, 비, 유, 노성지, 덕자면 불능자라. 이렇게 사람들을 강중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험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따라오는 그렇게 이끌어갈 사람은 노성한 덕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쓰인 독자는 해덕이다. 해야라 해친다는 것이니 사려지흥에 군사들이 일어남에 불무해여 천하나 천하에 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연이나 그러나 이기유시 제덕이라 그러나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군이니 시제덕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는지라 시로 이렇기 때문에 민열이 존귀하라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흡족하게 여겨서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다. 그거는 마치 548쪽에 그 장주 끝에 놓은 두 번째 글자를 잠깐 보세요. 여기 운봉호시와 끝에서 두 번째 줄만 볼게요. 그 중간쯤 가다 보면 여, 독약지 이런 말이 있지요. 네. 이것은 마치 독약지 공병이니 공병이니 비, 유, 치마, 견징이면 견징이니 불경용야라 기지심이라 있거든요. 이건 마치 그 부자 같은 약이지요. 일반 사람들이 부자를 쉽게 쓸 수 없잖아요. 극약이잖아요. 근데 그런 극약 처방을 해도 병이 낫는다는 희망, 그 병균이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고 맞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 군사를 쓸 때 앞에서 말했지만 여기 그 행험이 순하니 2차 독 천하에 이것으로써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데도 민이 종지라 백성들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 독약을 사실은 항암제도 굉장히 독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를 죽인다는 걸로 인해서 내 머리가 다 빠지고 내가 반은 죽어갈 정도로 끙끙 알면서도 그 약을 맞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것도 부득이한 상황에 일어나는 건데 그 전쟁 후에는 우리한테 평화를 준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제 그런 의의는 좀 사라지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전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천왕이 진짜 잘못한 제후를 치러가거나 이런 때 쓰는 말이지요. 아까 왕천하는 그런 전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상활 지중유수 산이 이 삭개의 상은 뭐 어떻게 됐냐면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 모인다는, 많은 물이 모인다는 사에 해당되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 상을 이용해서 용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놈, 저런 놈, 별놈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용민이고 축중이라고도 하고 축중이라고도 읽어요. 근데 정자는 축중이라고 읽었고 여기 본의는 흉중으로 읽어야 돼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축은 전은 칙과 육반으로 읽고 여기는 축으로 읽고
본의는 허와 육 반을 이루니까 육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짐승들을 가축이라고 읽잖아요. 가축이라고 읽는데 또 사람들을 길러주고 할 때는 흉이라고 읽어요. 흉증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 용민과 흉증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길러줘야 된다. 지중유수는 땅속에 물인 것은 수취어 지중이니 물들이 땅속으로 모이는 것이니 위중취지상이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나오더라. 고로 이사야니. 그래서 사가 되는 것이니 군자 관 지중유수지 상하야 군자가 땅속에 물이 모여드는 상을 보고서 이 용보김이 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용납하고 보호해주고 흉취 기중여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길러준다. 모아서 살 수 있게끔 마련해준다. 그러니까 이 점을 쳤을 때 내가 정말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면 사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 어려우시겠지만 다 그 사람들 살 수 있게끔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 본의를 보세요. 수 불외어지하고 물은 어떻죠? 땅 밖에 나가지 못하고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병 불외어미니라. 병사라 해도 백성들에서 벗어나지 못해. 백성 속에 있어. 고로 능 양민이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길러줄 수만 있다면 백성들이 잘 등다섰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 가히 특종이라.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